그 힘들 텐데. 이게 둘이 해야 좀 그대로 이렇게. 아, 조금만 더. 양쪽에 버섯이 멋있는데요? 아니 이렇게 운동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. 이거를 하세요 이걸. 이렇게 가벼운 걸. 아니 그거는 힘들 것 같고. 와 이거는 혼자 어떻게 하셨어요 그동안에? 오. 와. 자. 오. 이 나무가 생각 보는 것보다 훨씬 무게가 무거워요. 아니 무겁죠. 네. 나무가 무거운 나무야. 엄청 단단한 나무. 이렇게 많은 나무를 하시려면 허리가 엄청 아프시겠어요. 이렇게 이제 무거운 걸 들 때는 허리를 너무 과하게 구부리게 되면 이 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가 많이 가게 돼요. 나무를 들더라도 이렇게 숙여서 드는 거는 허리에 무리가 갈 가능성이 많아요. 이걸 좀 무리가 덜 가게 드는 방법은 역도 선수들이 역도 드는 자세 있거든요. 데드리프트라고 하는데 역도 선수들은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역도를 드지 않습니다. 조금 앉아서. 예, 예. 허리를 꼿꼿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서 그래서 물건을 들 때는 이 자세를 쓰는 게 허리에 무리가 덜 가요. 그래서 허리 꼿꼿한 상태로 엉덩이 뒤로 빼고 자 골반을 축으로 예 좋아요. 엉덩이 뒤로 또 빼시고 예 좋아요. 예 요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시는 거죠. 골반하고 무릎의 힘으로 일어나시는 거예요. 예. 그렇죠. 이렇게 하면 허리에 부담이 훨씬 적어요. 예. 빼서 들어서 그렇죠. 엉덩이를 뒤로 빼고 예 무릎을 더 굽으셔도 괜찮으세요. 예. 근데 요게 이제 습관이 되시면은 물건 들 때 이렇게 다 들 수 있어요. 예. 네. 인대를 빼고 엉덩이 뒤로 빼고 들어가. 예. 그렇죠.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지 마시고 골반을 축으로 숙여서. 네. 좋은 자세도 배웠으니 다시 열심히 표고목을 세워야겠죠. 웨이트. 끝났어요. 수고했어요. 아 힘들어, 힘들어. 자 둘러보세요 어때요? 괜찮으세요? 잘했어요. 아 좋습니다. 제일 힘들다는 표고목 세우기를 끝내고 이제 잘 자라주기만 하면 된다는데요. 진료 시간이 왔습니다. 와. 예, 한번 누워보십시오. 누워요? 네. 아, 아이고 아, 편하세요. 아, 누우시는데 내 허리가 더 아파. 네. 자, 진찰을 할 건데 불편하면 불편하시다 말씀 주십시오. 예. 자, 힘 빼시고 편히 계세요. 예.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? 네, 땡기죠. 땡기죠. 예. 지금 올릴 때 부드럽게 올라가자고 여기선 딱 힘을 주세요. 저항하는 거거든요. 더 못 들어올리게. 예. 왜냐면 들어올리면 아프니까요. 근데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 이제 아파지시죠. 자. 힘 빼세요. 괜찮습니다. 자, 요건 아프진 않으세요? 아프세요. 예, 이쪽 아프시죠. 그죠? 예. 아픈 건 없으세요? 네. 예, 좋습니다. 자, 이것도 아프진 않으시죠? 네. 이것도 아프진 않으시고요. 보니까는 허리 협착증이 강력하게 의심이 됩니다. 네. 아버님이 걸으실 때 꾸부장에 걸으시고 숙였다 폈다 하시면 더 아파하시고 일을 하시면 엉덩이 다리 당겨서 쉬셔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허리 협착증 때문에 오는 증상입니다.